안녕하세요. 피니쉬 워터입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시던 유속 증강 시스템 탄 R타입과 탄 D타입이 드디어 출시되었습니다. 탄 D타입은 탄 드라이빙의 약자를 칭하여 즐겁고 편한 주행이 되시도록 제작하였으며 탄 R타입은 레이싱 타입으로 탄 D타입의 주요 성능에 파워 레이싱이 가능토록 설계하였습니다. 고객님께서는 각자의 운전 스타일에 맞게 상담 진행 후 선택하시어 장착하시면 됩니다. 기존 제품 등과 다른 방식의 유속 증강 시스템으로 엔진 흡기 한 개의 장착만으로도 놀라운 변화값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 피니쉬 모터는 서울 경기 본사와 충남 천안 총판이 자리하고 있으니 내방하시기 편한 곳으로 전화 예약 후 방문해 주시면 편하고 즐거운 주행이 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고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 차량 더뉴 카니발이죠, 사장님? 아니, 올류예요. 올류 카니발. 네. 몇 년식이죠? 네, 2018년 5월에 마지막 나온 거예요. 아, 18년 5월에 마지막. 자, 흡기에 저희 유속 증강 시스템 탄 레이싱 버전, 탄 R. 탄알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탄알 레이싱 버전 하나만 장착하고 테스트링 나왔습니다. 가속 붙는 게 장난 아닐 겁니다. 아니. 여기 70km 하나 있습니다. 가속이 아 재밌어져요. 오, 떨어지는데? 아, 떨어지고요. 아, 저희가 이게 출시하려고 이제 샘플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데 너무 놀라서요. 저는 아, 제 제품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기존의 제품들하고는 완전히 차별화됐을 겁니다. 네. 아니 느낌이 안 들리는데? 안 들릴 거예요. 네. 지금 이거 완전히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속도 올라가는 게 많이들 놀라고 계세요. 네, 지금 사장님이 8호차 네, 완전히 틀려요. 네, 제가 그냥 감히 자막에다가는 그런 말을 썼잖아요. 무동력 터보 또는 와류기 아닙니다. 저희는 유속 증강 시스템이고요. 아, 저도 유튜브를 많이 보지만은 네네. 뭐 제품들은 많은데 네. 이거는 좀 신개념에 네. 지금 알펜 떨어진 것 같아요. 저 위에서 유턴해서 내려가죠. 네. 사장님. 뭐 더 달릴 필요 없습니다. 네. 어차피 가시면서 타보셔도 아실 겁니다. 달릴 필요가 없는데 발만 네모 나가는 거 발만 정말로 아, 아주 재밌는 이제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겁니다. 지금 이거 원루막인데도 여기도 그냥 듣고 가네 계속. 네. 그 기아 넣었다가 기아 뺀 느낌이 네. 후리로 간다고 재밌어져요. 네. 어우 되게 재밌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흡기 하나만 넣어도 네. 뭐 흡기 하나만 넣으라고 하니까 또 뭐 업체에서는 뭐 자기네들을 다 따라갈 것이네 하면서 말들을 하는데 아, 절대 아니에요. 아 참 네. 비교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그렇게 얘기하나 보다 하고 네, 내비두고 네, 있습니다. 그러고 가세요. 예, 예. 고객분들이 네. 거기 그냥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럴 마음도 없고요. 예전에 뭐 또 어디랑 한번 그러는 바람에 저 며칠 전에 경찰서도 갔다 왔습니다. 뭐 모든 게가 뭐나무로 한다고 저를 고소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조사받고 왔고요. 갔더니 그 조사관이 말을 하더라고요. 아, 이 사람 도대체 뭔데, 이 사람 지금 고소한 게 한두 건이 아닌데, 사장님, 사장님한테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바쁜 시간 돼서 오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절차상 조사는 받아야 되니 어쩔 수 없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막 고소 안 한다 그랬어요. 검사님한테 말 남길 때,
전 맞고 사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내비두십시오. 불쌍한 인간입니다. 저 그러고 왔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겠네요. 네. 저 그렇게 살 겁니다. 예. 저희 거 제품 개발해서 열심히 일하는데도 시간 부족하니까 저희는 그 에너지 쓸 시간에 고객님들한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네.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서 여러 업체를 봤는데 그렇죠. 네. 보시니까 지금 내가 보고 느낀 건데 네. 여러 업체 다 보면서 파악을 해보니까 네. 지금 요 나파프로스 여기 저 네. 남양주 여기 네. 피니시 모터 네. 피니시 모터 여기 네. 같은 경우를 주시에서 계속 봤는데 네. 여기는 앞으로 사업이 번창 내겠어요. 내가 보니까 이런 아, 거 이런 시스템을 네. 네. 남이 생각해도 이게 지금 그 가공이라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예,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네. 이건 뭐 똑바로 내는 거는 내가 볼 적에는 뭐 할 수 있어요. 저도 네, 네. 선반 쪽이 잘 아니까. 예, 네, 예. 네. 근데 그 이렇게 와류를 줘서 그 꺾는다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이게. 네, 네. 근데 이 제품을 내가 오늘 뭐 지금 뭐 세일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이게? 저희 지금 한시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제품을 예. 보여서 알겠지만 네. 가공비 또한 만만치 않고요. 저도 네. 저도 지금 요 와서 지금 아까 왔는데 한 2시간 전에 세대 오고 지나갔는데 맞습니다. 오늘 보니까 앞에 뭐 예약들 돼 있어가지고 저는 네, 조금 막 네. 믿고 왔는데 네. 앞으로 예약하고 와야 되겠네 이거. 그렇죠. 앞으로 근데, 예약을 좀 하고 와야 될 것 같은데 예. 어, 뭐 이거 아 이거, 기가 막힐 겁니다. 예. 어우 장난 아니죠. 그냥 밀고 가는데 그냥 계속 진짜 악셀 아까 뛰었어요 조금 예. 조금 전에 뛰었는데 아주 재밌네. 재밌어집니다. 많이들 놀라고 계십니다. 예. 예. 기존에 저희를 믿어주신 고객님들이 또 먼저 다 오시는데요. 예, 예, 예. 달고 뭐 저희 위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작품 잘 만들어냈다고 말씀해 주시네요. 제품은 예. 내가 볼 적에 예. 제가 탄하고 뭐 저기 그 두 가지 종류 있잖아요. 예, 레이싱 버전, 예, 레이싱. 드라이빙 버전. 예, 예. 그래서 그걸 보고 아, 이번에 물건을 좀 잘 만들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 마치 아침에 통화하니까 오늘도 근무한다고 그래서.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부랴부랴 저도 이제 부천에서 왔는데 예약도 안 오셔. 예, 안 오고 지금 방금 왔는데 예약은 남자가 세대 기다렸다가 지금. 네, 네. 예, 앞으로 계속 오겠네요. 아까 얘기를 보니까 허신 분들이 오는 그럼요. 거니까. 예, 예. 신규 고객도 예. 오시고 하는데 하셨던 분들 많이 옵니다. 근데 그분들 반응이 너무 좋네요. 그렇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가 그래서 즐겁습니다, 지금. 예. 네네. 하여튼 뭐 효과 많이 보시고요. 예, 그래요. 예. 예,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많이 네. 원창하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네네. 오십니까? 네, 네. 지금 네. 송추IC 왔는데요. 송추 그 휴게소 왔는데. 네네네. 네, 네. 지금 올라오면서 그 수락산 그 터널 넘어서 그 지금 그 터널 긴 거 있죠. 그 무슨 터널인가 그 긴 거. 예, 하나 있어요. 네네. 네, 네. 네. 있는데 와서 보니까. 네. 첫째, 네. 이거 제품은 잘 만들으셨네. 아, 그래요? 네.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네네. RPM이, 네. 저도 이제 RPM을 자주 보거든요. 보면은 보통 100이면은, 그 뭐, 110이면 100 정도의 정도, 저 2000에 그렇죠. 많이 있는데, 네네. 이건 지금 100이면은 1750이 와 있어요. 아, 많이 떨어졌네요. 네, 많이 떨어지고, 네네. 그리고 중속이나 저속이나, 네. 너무 좋고, 고속에는 너무 좋고. 이거 잘못하면 앞차 받겠어요. 정신 바짝, 좀 바짝 좀 가야 돼. 잠깐 살짝 밟았는데. 가속력이 장난 아니네요. 가속력이 장난 아니네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런데 좀. 네네. 예, 예, 예. 사장님 고스테어까지 달려있기 때문에 가속력이 예. 또 플러스 알파가 뚫렸다고 볼 수 있는. 예, 예, 예.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연비가. 네. 네. 생각보다 그냥. 막, 100 정도만 놓고 하면 계속 올라가네요. 계속 올라갑니까? 네, 올라가요, 계속. 그러니까, RPM이 떨어져서 살짝 밟아도 계속 밀어주니까. 네, 그러니까. 연비가 많이 좋아하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거 누가 보면은, 이거 진짜 뭐, 저건다고 그러는데, 이거 그 절대 그런 제품이 아니고. 네네. 진짜 이건 강추입니다. 잘 만드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래요, 사장님. 네. 대박나세요. 이 제품 진짜 좋습니다. 강추예요, 강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잘 드려요. 예, 그래요. 네, 예, 예, 예. 예, 예. 예.